어제 우리 증시에서 애플 관련 부품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는 중국 내에서 애플 기기 금지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이 뉴스가 오늘장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 공무원 대상으로 내려진 아이폰 사용 금지령이 국영기업과 정부 지원기관까지 확산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이 기관의 제한 조치를 내려졌는지는 불분명하다라고 전하면서도 일부 기업은 직장 내 애플 기기를 금지하는 반면에 기업에서는 아예 직원들이 애플 기기를 보유하지 않도록 조치를 내릴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 의존도를 줄이려는 역대급으로 가장 강력한 조치다라는 평가 나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그 다음 뉴스와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그 다음은 블룸버그 통신의 또 다른 보도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비료 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중국 대형 비료 제조 업체 일부가 이달 초부터 신규 수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장저우 상품거래소에서 요소 선물 가격은 6월 중순부터 7월 말 사이에 50% 이상 급등한 이래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이어서 수출 중단은 세계 곳곳에서 요소와 요소수 등 관련 상품의 부족 현상이나 가격 상승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산 요소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는 인도, 한국, 미얀마, 호주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아람코 회장 겸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가 방한한 가운데 오늘 투자 라운드 테이블을 주최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한국 기관 투자자와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이 두루 초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의 금융기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미팅을 개최하는 것은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간 사우디 국부펀드는 넥슨의 일본 상장사 넥스잭펜의 누적 2조 원 이상, 그리고 NC소프트에는 1조 원 이상,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는 6천억 원 이상 투자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우디는 현재 석유 산업의 의존도를 떨어뜨리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려고 힘쓰고 있는데요. IT 강국을 표방하는 한국은 사우디에게는 최적의 투자 파트너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사우디는 정작 한국 증시에서는 매도 포지션으로 일관하면서 실제 투자 확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오늘 나오는 뉴스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와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강스템 바이오텍은 어제 기업 설명회를 열고요. 자사 임상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아토피 치료제인 퓨어스템 AD주의 임상 성공 가능성에 쏠렸는데요. 2019년 10월 임상 3상 결과 1차 평가 지표는 유의성을 미충족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임상 3상에 실패를 한 셈인데요. 다만 정확한 임상 결과는 임상 시험 보고서가 완료될 내년 6월에 확인 가능할 전망입니다. 강스템 바이오텍은 지난달 23일에 해당 임상의 환자 투약을 마치고 내년 2월에 임상 3상을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퓨어스템 AD주가 국내 시장에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되면 연간 2천억 원의 매출을 거둘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 뉴스가 어떻게 또 주가에 반영되는지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